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제 8번 벡터의 내적과 수직 조건인데, 이제 내적을 배웠으니까 두 벡터 간의 수직이다. 그러면 내적이 제로다. 그걸 계속 활용할 거야.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 그리고 이렇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적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저 만약에 내적을 구한다면, 그지? 크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지. 그지? 근데 얘가 1하고 2잖아. 뭐야? 1이네. 얘 내적이 1이야. 일단 구해놔 놓고, 자,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니까 뭘 이용한다? 내적하면 제로가 되는 거. 자, A 벡터 마이너스 T B 벡터 내적 B 벡터는 0 벡터가 되는 거지, 그지? 자, 내적이니까 실수값이지? 내적이니까 실수값이야. 됐니? 자, 그러면 얘는 A 벡터 내적 B 벡터하고 마이너스 T B 벡터 같은 거니까 제곱 번 0. 그러면 넘기면 T B 벡터 크기의 제곱은 내적이네. 그러면 T는 B 벡터 크기의 제곱분의 2거니까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래. B벡터 크기는 뭔데? 2지? 4래. 4분의 1. 아주 가볍게. 알겠지? 수직 조건, 내적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 1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고, 얘가 이렇대.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 완전 똑같지? 내적. 응, 크기. 계속 쓰면서 연습하는 거야.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면 2분의 루트이니? 근데 얘가 루트 2. 얘가 1이라며. 그러면은 2분의 2니까 1이네. 응? 얘는 1이야. 구해놓고. 얘또 가자. 완전 같은 문제. A 벡터 마이너스 T B 벡터 수직이라니까 내적 B 벡터 0이라는 뜻이지. 됐니? 자, A 내적 B 벡터 마이너스 T 같은 거니까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0. 그러면 T B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내적. 얘를 나눠주면 B벡터 크기의 제곱. 그래서 T를 구할 수가 있더라. 내적이 1이네. B벡터의 크기가 얼마니? 1이야? 맞아? 1이 되겠다. 뭐, 어렵지 않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야. 그지? 자, 8다시 표현 바꾸기.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다음 조건을 만들어. 크기가 같대. 아, 얘가 수직이래. 아, 얘의 크기 구하려면 얘의 내적 공식을 적어 놔.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코사인 세터는 뭐, 내중 나누기 두 놈의 크기.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 알겠니? 그냥, 이렇게 그냥 적어. 크기, 코사인 세타. 그렇게 하면 코사인 세타는 크기분의 내적이야. 알겠지? 고쳐놓지 뭐.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요렇게 하는 게뭐 어려운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공식을 너무 외울 필요는 없다. 됐지? 그럼 뭘쓸 거야? 얘를 쓰지. 내적이 0이라는 거.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죠? E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가 0을 이용하는 거지. 자, 얘네 둘이 같은 거니까 6A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내적이야, 얘네들은. 근데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9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7에 A 벡터 내적 B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같은 거지. B 벡터 크기의 제곱은 0. 이렇게. 근데 크기가 같대네.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가 같대. 그러면 여기를 A 벡터의 제곱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3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만이 요속을 빼면 는9 A 벡터 내적 B 벡터. 3으로 나눌까? 3. 됐지? 그래서 A 벡터 내적 B 벡터 대신에 3분의 A, 그지? 3분의 1에 A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하고 얘 대신에 얘는 3분의 1 A벡터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B벡터의 크기하고 A벡터의 크기 같으니까 결국은 제곱이 되는 거지. 오, 약분하니까 3분의 1이네. 쉽지? 내적에서는 수직 조건 되게 쉬워. 됐지? 자, 개념 넓히기 8-3번. 오른쪽 그림에서 OA는 3이래. OB는 4고. 얘는 60도래. 각 AOB는. 그러면 요 내적 하나 구해놔야 될것 같아. 그 다음에 O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아하. OH벡터는 저거래. 아, 수직이다. 이걸 이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 먼저 구해놓자고. 자, A벡터 쓸 거야. 저는 A벡터의 크기, B벡터의 크기, 코사인 60도니까. 자, 얘가 3, 4, 12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지. 아, 내적이 6이구나. 됐니?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 봐. 중요한 게, 얘는 내분점 위에 있지. 이한 직선 위에 있지. 그러면 얘는 A베타, B베타로 나타내는데 두개 더하면 1이잖아. 요 직선 위에 있을 때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AB에, 종점 AB에 있는 직선 위에 놓일 때얘 둘이 더해서 1이었잖아. 그래서 뭐 얘가 1번이라고 하면 X 플러스 Y는 1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 수직 조건 이용하자고. 자, OH 벡터하고 뭐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AB 벡터 얘가 수직이니까. 근데 OH 벡터가 뭐야? XA 벡터 플러스 YB 벡터 하고 AB 벡터니까 OB 벡터 B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안 적어줘도 될 텐데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지? OB 벡터가 B 벡터 OA 벡터가 A 벡터 됐지? 자 그러면 X에 A 내적 B 됐니? 자 그럼 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지 그지? 그러면은 뭘로 묶을 수 있어? X 마이너스 Y인가? X 마이너스 Y
그지? 그 다음에, 자, 볼게. 이거 뭔지 알까? Why? 자, Y, B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X, A벡터 크기의 제곱.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네 둘이 같으니까. 자, 됐니? 얘가 0이래잖아. 자, 됐지? 자, 그러면 얘가 A벡터하고 B벡터의 내적이 6이래. 얘가 6이야. 자, B벡터의 크기가 OB가 4니까 얘 16y야. A벡터의 크기가 3이야. 마이너스 9x야. 그러면 봐. 6x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y, 15y, 플러스 15y는 0이네. 됐니? 그럼 y는 1마이너스 x지. 자, y는 1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3x, 넘기면 13x는 10. X는 13분의 10. 그럼 Y는 당연히 뭐니? 13분의 3이지. 두개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빼면 13분의 뭐니? 7? 알겠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본 다지기하고 실력 다지기 할게.